박국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지난 시간보다 확 올려봤습니다. 네. 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그죠.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우리 UMC22 UMC22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은 UMC404 딱 봐도 뭔가 많아 보이죠. 네, 이거는 4x4입니다. 4인 4아웃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UMC22가 거의 최소 기능이었잖아요. 그거는 샘플레이트가 48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제 거의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사실 96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고 딱 까봤는데 192까지 다 되더라고요. 갑자기 그러니까, 20만 원 넘어갔다고 확 올라왔어요. 스펙이. 저희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추천할 때 이 정도 구스를 좀 많이 추천하죠. 네네네. 일단 네. 기타리스트들을 그쵸? 위한 것도 있고 뭐 마이크 뭐 컨덴서도 좀 꽂고 뭐 라인 인스도 하나 바꿔 할 때 왜냐면은 뭐 외부 작업자가 와도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이제 기타를 치는 사람이어도 필요할 것 같고 그죠?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좀 많이 추천드리는 맞아. 추천하는 구수.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구수랑 뭐 이런 피지컬이랑 보고 이거 한 못해도 한 3,48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만 원대 초중반. 진짜 베링거가 싸게 만들긴 싸게 만들어요. 훌륭하네요. 20만 원대 초중반이면 거의 4x4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웬만하면 그 가격이면 2x2가 맥시멈인데 그죠? 이거를 구스를 요 정도까지 가면서도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건 거죠. 나는 연결할 거리는 많아. 근데 그런 기계 하나하나를 다 비싼 기계들은 아니고 그 구스는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하이엔드 오디오까지는 나는 필요가 없다. 그리고 예산도 그 정도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구스를 확보하는 데 아주 좋은 인터페이스가 그죠?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저희가 메뉴를 찾아봤는데 다이나믹 레인지 100이에요.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E2와 엔진은 같은 게 아닌가?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. 아마 100이 맞나 보다. 그거는 매뉴얼에서 찾은 게 아니고 매뉴얼에 안 보여갖고 구글링에서 찾은 건데 이거는 이제 100으로 확인된 걸로 봐서 그것도 아마 100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신 이제 샘플레이트에서는 좀 스펙 차이가 있고요.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dB라는 게 그 저희가 워낙에 요새 하이엔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0대는 솔직히 좀 낮은 편이에요. 보통 저희가 낮죠. 쓰는 뭐 어느 정도 표준형이라고 할 만한 뭐 이제 엔트리급을 조금 벗어난 정도만 돼도 이미 110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렇죠.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페셔널 오디오 기기 같은 경우에는 110 중반 이후 그리고 뭐 높은 것들은 120대 후반 130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저희가 뭐 늘 얘기하는 게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그 피지컬을 완벽하게 1대1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펙을 살펴볼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그 쉽게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00은 낮은 거다.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거는 사운드 퀄리티보다는 구수와 편의성에 집중을 한 모델이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럼 바로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. UMC404HD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과 뭐 비슷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유포리아 UMC404HD 이렇게 되어 있죠. 뭐 스튜디오급 24, 192 그리고 이게 다양하게 인풋을 그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. 뭐 라인, 인스트, 패드 이런 것들 다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랑할 만합니다. 192.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웃었죠. 48을 너무 자랑스럽게 써놔가지고 당연히 돼야 되는 거를 네. 그래서 이건 192다. 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 만해요. 의외의 스펙이기 때문에 20만 원대니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저런 뭐 뻔한 이야기들 잘 써놨고요. 그리고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다. 여기 점수를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좋은 점수 받을 만한 것 같아요. 네. 이 가격대 일단은 4x4이기 때문에 그쵸? 지금 평점이 4.6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? 프로덕트 인터페이스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22. 오 상당히 많죠. 이거죠. 22. 22. 밑에 나와 있네요. 3.5. 그러네요. 평점은 확실히 48. 자랑스럽죠. 네. 응? 4.5? 4.5라고? 4.5네요. 4.5. 어우 상당히 높네요. 이것도 5점 만점 많이 주셨네요. 4.5, 4.6 뭐 평점은 둘 다 좋다. 그만큼 뭐 가격 대비 다들 인정하는 퀄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리고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네 베링거의
유포리아 UMC404HD입니다. 자, 우리가 좋아하는 포인이죠. 포인. 그죠? 이게 든든하게 만들어주죠. 네, 멀티 인풋 1, 2, 3, 4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다 제어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여기 클립과 시그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라인 인스트 패드를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각각의 채널별로 조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할 때 이쪽에다 이제 스테레오를 끼웠다. 그러면 이제 일일을 정리한 다음에 그죠? 스테레오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내가 여기 하고 마이크를 뭐 하나만 이제 할 거다. 그럼 모니터를 모노로 그렇죠.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믹스 그 이제 그 저희 녹음 받는 소리와 PC 소리를 네, 믹스해 갖고 조정하실 수 있고요. 모니터 AB 요것도 이제 뒤에 2인 2아웃이기 때문에 모니터 교체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. 네? 메인 아웃 볼륨, 헤드폰 볼륨, 그리고 요렇게 이쪽이 좀 짧고 이쪽이 긴 되게 독특한 네. 직사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옆면에 아무것도 없고요.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많죠. 네, DC 파워람 USB랑 미디 인아웃 포트 있고요. 켄싱턴 락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네, 팬텀 파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플레이백 아웃풋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두 조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그 RCA 케이블도 그렇죠? 들어가고요. 오우잭도 들어갑니다. 이런 건 좋네요. 네, 메인 아웃도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인서트 1, 2, 3, 4 여기에 또 5로도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좋네요. 굉장히 인아웃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네. 네,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. 외관은 확실히 뭔가 많아요. 거리가 많죠. 그래서 생긴 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좀 비싸 보이는 그런 그죠? 외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20만 원짜리로 안 보여요. 네, 저도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지만 저는 한 4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, 20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자, 이거는 뭐 사실 사운드의 퀄리티 자체가 다를 포인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또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녹음을 해서 다음 시간에 사운드 체크를 해볼 거고요. 이거는 뭐 기대하는 바는 그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심자 분이신데 나는 근데 좀 장비가 좀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근데 미디를 할 줄 몰랐는데 나 이제 미디를 시작하는 선에 있는데 아 근데 나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 나 나름대로 약간 녹음 장비도 있고 뭐 어쿠스틱 기타도 좀 받아야 되고 보컬도 좀 뭐 따로 이렇게 이걸 동시에 좀 다발적으로 해야 돼. 그러려면 뭐 물론 하나하나 뺐다 꽂을 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확보해 놓고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구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구스 확보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컨트롤 패널을 볼게요. 컨트롤 패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이 UMC 컨트롤 패널 이렇게 켜면 그냥 이거예요. 이게 컨트롤 패널. 아, 그래요? 네. 뭐 스테이터스 볼 수 있고요. 뭐 연결됐는지 안 연결됐는지 지금 샘플레이트가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포맷과 버퍼 세팅 여기서 이제 버퍼 사이즈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뭐 여기 이런 아주 소소한 항목들. 나머지는 그냥 다 여기서 아날로그적으로 그냥 만져주시면 뭐 됩니다. 사실 뭐 DAW에서 다 설정 가능한 것들이 그냥 그렇죠? 들어있네요. 딱히 의미는 없어요.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이 UMC22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패널 자체가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패널을 그냥 하나 줬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버퍼 사이즈나 그냥 가끔씩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연결을 해놨는데 저희가 요게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면 UMC 아시오로 되어 있죠. 보면 인풋 12, 아웃풋 13 괜찮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풋이 더 적었는데 인풋이 6, 7 이랬는데 아웃풋이 막 27 막 이렇게 갔단 말이죠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. 자, 버퍼 사이즈를 25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그쵸? 바꾸면 자 6, 7 상당히 아웃풋 레이턴시가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오디오 퀄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 웃으세요? 아 순간 지난 시간에 뭐 잘못 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걸 잘못 들으셨다고요? 네. 아 그러셨어요? 네. 발음이 약간 살짝 흘리셨는데 나 뭐라 그랬어? 나 뭐라 그랬네. 현영님이 약간 편집 해주겠지? 어. 지랄 아 지랄 시간 아 지랄 시간 아. 탔지 지랄 시간이에요. 네. 네. 자, 256으로 바꿨을 때 67 나와요. 상당히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뭐 육사로 할 일은 당연히 없겠고요. 네, 네. 512로 해놔도 전혀 작업에 불편함이 없는 네. 이 정도. 뭐 괜찮네요. 네,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피지컬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과 같은 시연곡으로 과연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 네. 기분의 차이인 건지 진짜로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.